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지요. 지금 저희 정원에서 활짝 피어있는 보라색 꽃 러시안 세이지랍니다. 러시안 세이지는 모종은 현재 이 모종은 1,500원씩에 나갈 거랍니다. 보시면 묵은둥이랍니다. 지난해서부터 키웠던 묵은둥인데요. 러시안 세이지는 어머나 떨어졌어요. 러시안 세이지는 차태에는 이렇게 가늘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러시안 세이지 저희 집에 심어져 있는 러시안 세이지는 약 3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는 것보다 모종 1,500원짜리 하나를 심는 것보다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심었으면 더 풍성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안 세이즈 줄기는 이렇게 가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통통해지는 굉장히 차이가 나시죠. 그래서 러시안 세이즈 정말 정원에서 꼭 야생도 정말 잘 됩니다. 야생도 잘 되지만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없고 봄과 이렇게 6월달부터 7월까지 한번 피고요. 또 가을에도 한번 피는 허브과 식물 러시안 세이즈 오늘은 이렇게 3개에 4,500원씩에 하나는 1,500원이지만 한꺼번에 심을 수 있도록 3개에 4,500원 한 묶음으로 이렇게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보시면 저희 정원에 보라색 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인데 두 종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아이는 에렌지움이랍니다. 청보라색 꽃 에렌지움. 에렌지움은 꽃이 지금 이렇게 저간 단계랍니다. 저간 단계인데 이 줄기가 이렇게 보시면 보랏빛으로 지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상 정원의 간상 가치가 높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줄기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대로 있답니다. 에렌지움은 오늘 5,000원씩에 판매된답니다. 에렌지움은 2년째부터 꽃이 개화를 한답니다. 지금 청보라색 꽃 에렌지움 모종 하나 5,000원씩이랍니다. 현재 개화하고 있는 우리 아이, 약간 우리 아이는 보랏빛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랍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린 아이들은 따뜻한 곳, 해가 하루 종일 비춘 곳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꽃이 적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 보랏빛이 남아있는 에렌지움이랍니다. 저희 지난해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꽃대가 두 개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세 개, 네 개 저쪽 같은 경우는 여섯 개가 꽃대가 올라온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정원의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가 한박 피었습니다. 정말 에키네시아가 요즘에요.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에키네시아들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높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아이는 가우라랍니다. 하이트 가우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이트 가우라가 이렇게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트 가우라 꽃이랍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이트 가우라는 꽃받침까지도 하얀 하이트 가우라 바늘꽃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이 아이들이 너무 큽니다. 키가 너무 커서 하이트 가우라는 지금 보시면 키가 이렇게 너무 커요. 키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 아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늘 가을까지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늘꽃입니다. 그래서 한들한들 바람결에 굉장히 멋스럽게 날린 우리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잘라서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택배 보내드릴 거랍니다. 하이트 가우라 2,000원이랍니다.
여름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드 가우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 가을까지 피는 꽃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러시안 세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개씩 이런 아이를 세 개씩 심으시면 훨더 풍성하고 좋습니다. 관리하기는 쉽지만 첫 해, 그 다음에까지는 그렇게 풍성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세 개씩 심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에 1,500원이고요. 세 개는 4,500원이랍니다. 러시안 세이즈 1,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청보라색 에렌지움이랍니다. 이 아이가 청보라색 에렌지움이랍니다. 이 아이 5,000원씩이랍니다. 청보라색 에렌지움 하나당 5,000원씩이랍니다. 청보라색 에렌지움 하나당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핑크 물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이트 물리는 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아이 하이트 물리랍니다. 가을에 핑크 물리처럼 멋스럽게 피어나는 하이트 물리 하나당 가격 하이트 물리 5,000원씩이랍니다. 하이트 물리입니다. 하이트 물리 하나당 가격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출을 하는 털수 연풀이라고 합니다. 일명 수피파 털수 연풀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빗어놓은 것처럼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수피파 털수 연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피파 털수 연풀 2,000원씩이랍니다. 가격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피파 털스 연풀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썬노즈입니다. 썬노즈 2,800원이랍니다. 썬노즈 우리 이 아이는 얼똥이 안 됩니다. 썬노즈 다육과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나씩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썬노즈 2,800원씩이랍니다. 밴쿠버 제라늄이랍니다. 밴쿠버 제라늄 3,000원이랍니다. 밴쿠버 제라늄 3,000원이랍니다. 우리 저 아이는 얼똥이 안 되었지만 썬노즈는 썬파워는 얼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썬파워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키워서 파파야 열매를 보실 분들, 파파야 11,000원이랍니다. 파파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11,000원. 열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코넛이랍니다. 예.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코넛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목 안개꽃 하나 남았습니다. 목 안개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피었는데요. 자, 간들간들하니 좀 뭐랄까요? 기린 목처럼 꽃이 이렇게 간들간들하니 이렇게 생겼는데요. 잘 화면이 뚜렷하니 보지 않은데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목 안개꽃 11,000원이랍니다. 목 안개꽃 하나 있습니다. 목 안개꽃 11,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접시꽃이랍니다. 접시꽃 총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생화꽃님들이 먼저 보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문하시면 없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많이 이거를 하지 못했답니다. 한 분이 한 개씩만 주문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두 개, 세개 하셔버리면 다른 분에게 돌아갈 차례가 없답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접시꽃 그냥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색깔 좀 구분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렇게 생겼고요. 겹꽃이랍니다. 다 핑크도 겹꽃이랍니다. 핑크 겹꽃이랍니다. 그래서 접시꽃 13,000원씩이랍니다. 향기 초설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향기가 진한 향기 초설. 25,000원씩이겠습니다. 19,000원씩이랍니다. 행인으로도 키울 수 있는 향기 초설이랍니다. 향기 초설. 그리고 의아리입니다. 핑크 의아리.
지금 이렇게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아리 꽃이랍니다. 그리고 모습은 지금 현재 초록초록 의아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의아리랍니다. 지금 꽃망울을 만들고 있는 의아리랍니다. 이렇게 꽃망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가격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만대빌라입니다. 지금 노란색 꽃이 피어나고 있는 노랑만대빌라,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노랑만대빌라 또 꽃이 필 거랍니다. 노랑만대빌라 22,000원이랍니다. 황금조팝입니다. 황금조팝 가을정원에서도 정말 예쁜 황금조팝, 나무, 큰 나무 그늘에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황금조팝 꽃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을 정원에, 이야, 이거 굉장히 예쁘게 단풍이 물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토플이랍니다. 빨간 토플. 빨간 토플 월동되는 아이랍니다. 11,000원이랍니다. 빨간 토플. 빨간 토플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토플.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3,000원씩이랍니다. 스파트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스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파트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정원에 보셨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3개 남았습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남았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 목수국이랍니다. 화이트 목수국 5,000원씩이랍니다. 화이트 목수국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화이트 목수국,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이 이렇게 꽃망울을 만든 아이들도 있고요. 꽃망울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키운답니다. 이런 하이트 목수국도 있답니다. 하이트 목수국 5,000원씩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목수국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망울을 만들어서 앞으로 꽃을 필 아이들도 있답니다. 5,000원씩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하이트 목수국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목수국 꽃이랍니다. 하이트 목수국 이렇게 꽃이 두 대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나비수국이랍니다. 나비수국. 나비수국 12,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 나비수국. 나비는 없어지고 이제 다 나비수국 꽃망울만 만들고 있습니다. 나비수국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백색 개발이랍니다. 백색 개발 11,000원씩이랍니다. 백색 개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색 개발 11,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베고니아 9,000원이랍니다. 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3,000원씩이랍니다. 아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타 노지 월동되는 아이랍니다. 아스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용이랍니다. 지리용 하나 있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지리형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3,000원씩이랍니다. 백합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 백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0원씩이랍니다. 백합 하나 있습니다. 지금 꽃들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 마타삐아 13,000원이랍니다. 마타삐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타삐아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마타삐아 꽃인데요. 우리 이 아들 조금만 맞으면 계속 꽃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얼똥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타삐아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계속 꽃을 피워줄 아이들이랍니다. 마타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공기정화식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6,000원씩이랍니다.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페어리스 스타입니다. 페어리스 스타
원래는 7,000원씩이었는데요. 지금 4,000원씩 하고 있는데 3개 남았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이것도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어리스 스타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제 난이랍니다. KV 부티 10,000원이랍니다. KV 부티 이렇게 생겼습니다. KV 부티랍니다. KV 부티 꽃 10,000원이랍니다. KV 부티 꽃이랍니다. KV 부티 꽃. 그리고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9,000원이랍니다. 엘레강스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스프링 댄스입니다. 스프링 댄스 향기가 있는 스프링 댄스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가 있는 스프링 댄스 난 쌍대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스프링 댄스 나는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펜타스 3000 별꽃 3,5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소심이랍니다. 향기가 진한 철골 소심.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철골 소심이랍니다. 철골 소심 가격 3만 원이랍니다. 철골 소심 가격 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황연금이랍니다. 황연금 우리 이 아이도 꽃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연금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황연금 난이랍니다. 황연금 난 35,000원이랍니다. 황연금 난 보여드리겠습니다.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너무 귀여운 아이들,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운 작고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운 아이 네 두덜 9,000원씩이랍니다. 네 두덜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알리입니다. 알리입니다. 알리. 지금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리입니다. 알리. 15,000원이랍니다. 알리는 15,000원이랍니다. 가격표가 없어졌습니다. 알리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니틀잼이랍니다. 니틀잼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틀잼. 너무 예쁘죠? 니틀잼. 니트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15,000원이랍니다. 가격표가 없습니다.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 3,500원이랍니다. 산세베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세베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체리 세이즈입니다. 제가 보라색 꽃은 러시안 세이즈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체리 세이즈랍니다. 2,800원이랍니다. 체리 세이즈. 체리세이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2,8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안개랍니다. 야생안개 10,000원씩이랍니다. 야생안개꽃 2개 있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핑크 목마가렛이랍니다. 핑크 목마가렛 꽃이 지고 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런데 꽃이 졌어요. 꽃이 재서 1,800원에 제가 오늘 판매방에 올려드립니다. 1,800원이랍니다. 1,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늘꽃이랍니다. 화이트 바늘꽃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핑크 바늘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바늘꽃.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들은 화이트 바늘꽃이랍니다. 핑크 바늘꽃이랍니다. 핑크 바늘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바늘꽃. 2,800원이랍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4,500원이랍니다. 익소라입니다. 4,500원이랍니다. 익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익소라 꽃이랍니다. 4,500원이랍니다. 익소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야생됩니다. 블로초입니다. 블로초 검은색 블로초. 이렇게 보시면 약간 검은색 블러처처럼 보이신가요? 8,000원씩이랍니다. 검은색 블러처 8,000원씩이랍니다. 검은색 블러처입니다. 그리고
야생 데르나이랍니다.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 3,000원씩이랍니다. 엔젤로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엔젤로니아. 하이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가격 3,000원씩이랍니다.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2,500원씩이랍니다. 라벤더. 오늘 허브과 식물이 좀 있네요. 라벤더입니다. 2,500원씩이랍니다. 꽃기린이랍니다. 꽃기린. 이제 5개 남았습니다. 꽃기린. 5개 남았습니다. 꽃기린 3,500원씩이랍니다. 꽃기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기린 3,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관상용 고추입니다. 3,500원씩이랍니다. 관상용 고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상용 고추입니다. 관상용 고추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베리쿵, 하이베리쿵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되고 9,000원씩이랍니다. 하이베리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베리쿵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꽃 피었어요. 이제 프록스 꽃 피었습니다. 약간 핑크 보랏빛이네요. 프록스 야생이랍니다. 프록스 2,800원씩이랍니다. 예뻐라. 어제까지는 안 폈는데 오늘 피었습니다. 프록스가 이렇게 꽃은 피었답니다. 프록스 2,800원입니다. 정정합니다. 2,500원이 아니라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움이랍니다. 칼란디움은 하이트에 핑크빛이 있는 칼란디움 대 37,000원이랍니다. 얘는 하이트 붉은 하이트라 해야 될것 같아요. 3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이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트입니다. 하이트 칼란디움 하이트 4만원이랍니다. 굉장히 큽니다. 4만원이랍니다. 아주가입니다. 보라색 꽃이 예쁘고 공기정화식물들도 심을 수 있는 우리 아이. 아니 공기정화식물이라겠다. 지피식물로도 심어도 좋을 우리 아주가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아주가 6,000원씩이랍니다. 정정합니다. 공기정화식물보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피식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팔성칼라입니다. 공기정화식물 팔성칼라 13,000원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팔성칼라 13,000원이랍니다. 우리 아이 함박꽃 하나 남았습니다. 함박꽃 9,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는 야생 아닙니다. 함박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함박꽃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박꽃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는 프록스랍니다. 11,000원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프록스꽃. 우리 이 아이들은 꽃이 피고 졌습니다. 피고 진 단계고요. 또 밑에서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록스 11,000원이랍니다. 지피식물 또 여기가 있습니다. 맹문동이랍니다. 맹문동 아니 1,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피식물이랍니다. 아이스댄스 1,500원씩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 아이스댄스입니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지프식물은 이렇게 흰 줄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아니 스위트 스노우랍니다. 오늘 허브과 스위트 스노우 2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꽃도 피는데 현재는 꽃이 없습니다. 23,000원이랍니다. 23,000원이랍니다. 물매화입니다. 물매화 15,000원이랍니다. 물매화. 물매화 꽃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향기 진한 아이랍니다. 근데 야생은 안 됩니다. 19,000원이랍니다. 야래향이랍니다. 하얀색 꽃이 피는 아이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래향 19,000원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5월 26일 금요일 방송 가격표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엘레강스 9,000원, 스프링댄스 15,000원, 펜타스 3,500원, 항룡금 35,000원, 철골소심 3만원, 네드덜 9,000원, KV부티 10,000원, 피어리스 스타 7,000원, 스노우 사파이어 6,000원,
마타피아 13,000원, 아스타 3,000원, 백합 6,000원, 백색 개발 11,000원, 나비수국 12,000원, 하이트 목수국 5,000원, 에키네시아 8,000원, 스파트 3,000원, 터플 11,000원, 황금접합 10,000원, 노랑 만데빌라 22,000원, 의아리 30,000원, 처설 하나 있습니다. 19,000원, 접시꺼 랜덤으로 드립니다. 13,000원. 먼저 보신 분이 한 개씩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래향 19,000원, 물메야 15,000원, 스위트 스노우 향기 있는 아이 23,000원, 허브과 식물 아이스 댄스 스위트 스노우는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허브과 식물입니다. 아이스 댄스 1,500원, 맹문동 10,000원, 프록스 11,000원, 함바꺼 9,000원, 팔성 칼라 13,000원, 아즈가 6,000원, 하이트 칼라 디움 4,000원, 붉은 하이트 칼란 디움 37,000원, 프록스 2,800원, 아이베리콘 9,000원, 간상용 고추 3,500원, 꽃기린 3,500원, 나벤더 2,500원, 엔젤로니아 3,000원, 검붉은 플로처 8,000원, 핑크 바늘코 2,800원, 익소라 4,500원, 핑크 목마가레 18,000원, 야생 안개 10,000원, 러시안 세이지 2,800원, 산세베리아 3,500원, 하이트 가우라 2,800원, 보라색 세이지 1,500원, 에렌지움 5,000원, 하이트 물리 5,000원, 털센폴 2,000원, 썬노즈 2,800원, 밴쿠버 제라늄 3,000원, 썬파워 2,800원, 코코넛 19,000원, 목 안개꽃 11,000원, 파파야 11,000원.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